네, 10월 3일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 팀전입니다. 정말 재밌죠? 이 아이템 팀전의 매력을 한층 느낄 수가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턴이었죠. 10라운드에서의 막판 네. 서정민 선수의 역전승. 문호준 선수가, 이 좌석 정말 화가 난다. 네, 하던데요. 뭐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냐 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짓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고, 디펜스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건데, 네. 요런 게 이제 팀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이템 팀전의 묘미죠. 그렇습니다. 자기도 네. 빨리 달리고 상대방을 늦추는 네. 이런 일거양득의 아이템들 마지막에 또 잘 나와줬어요. 그렇죠. 자, 김보라 회사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에요? 천사요. 천사. 천사. 역시 우리 최정원에서는 아니죠. 전 자석이죠. 자석이죠. 상대방 예. 못 되게 하는 거. 네. 저는 제가 그렇죠. 잘하는 악마 아니면 대악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제가 잘해서 1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못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악마 같이 상대방 키를 거꾸로 만들게 하는 거. 마음 같아서는 키를 거꾸로 됐다 바로 됐다 랜덤 악마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들어요. 더 혼란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실드를 획득할 만한 그런 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천사로서 우리 편을. 부스터나 정말... 천사만 먹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도 천사가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1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죠. 4대4로 진행이 됩니다. 사막, 피라미드 탐험에서 진행이 되는데, 자, 과연 어떤 세 번째 턴의 그림이 연출이 될지 선수를 직접 모시고 경기장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11라운드 사막 피라미드 탐험입니다. 경기 스타트! 선수들 초반에 아이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못 먹고 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예, 내 예. 아이템! 내 아이템! 못 먹고 가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렇죠, 그렇죠. 자, 안기준 선수 시작하자마자 좌석을 하나 획득을 했고요. 그렇죠, 아껴야죠, 이거를. 네. 최정민 선수도 그렇고, 김정 선수도 그렇고, 안한승 선수도 그렇고, 라이더 팀에서는 한 번씩 1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악마. 최정민 선수 벽에 들이받습니다. 벽에 들이받고요. 그 악마 두 선수. 네, 정영훈 선수 지금 악마였어요. 네. 대마왕. 넘어가네요. 네. 떨어질 것 같았는데요. 폭탄 잘 피했고요. 자, 김준 선수 선두 그 뒤를 안기준, 김진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호준 선수가 지금 문호준 팔인데요. 문호준 이번에는 디펜스에 조금 전념해야 될 것 같네요. 문호준 선수. 김준 선수가 1등. 뭐 1등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요. 아무나 왕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편이 왕이면 되죠. 그렇죠. 우리 팀이 왕이어야 되겠죠. 네. 자, 안기준 선수 가고 있는 가운데 자 김병 선수, 정현 선수가 다시 따라붙기 시작을 했어요. 자, 김지영, 최정민 선수, 정영수 네. 선수 2, 3위 차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2, 3위 차지해야 돼요. 자, 일단 안기준 선수를 노릴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습니다. 3, 4, 5, 6위이기 때문에 네. 3, 4위가 별 무리 없이 2위를 공략을 그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거리도 좀 좁혀져야 더 좋은 것인데 둥실둥실 물 풍선에 네.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그것도 공격을 3, 4등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1, 2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3위가 안 보여요. 1위 김지영 선수는 호롤단신 지금 타이머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2위가 일부러 슬쩍 서 있는 모습인데요. 2위가 방금 안 움직였거든요. 자. 2위 안기준 선수가 제껴졌어요. 맞았네요. 불폭탄에 공격당한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 김준 선수 유유히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안기준 선수 따라갑니다. 김지영 선수가 그 사이에서 최정민 선수 어떻게든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만 네.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을 때 김준 선수가 이번에는 오히려 문호준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1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8대 3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벌어지는데 김준 선수 마지막에 문호준 선수가 초반에 아예 지쳐지게 되니까 문호준 선수 욕심내서 1위로 가기 위한보다는 일단 디펜스에 전념하는 모습 그런 모습 빠른 판단, 좋은 판단이었고요. 김준 선수, 문호준 선수가 지쳐지니까 역시 김준 선수 내가 아닌 선수가 아니야. 네. 디펜스도 잘하지만 선두권을 잘 유지하고 앞쪽으로 가졌고 안기준 선수의 디펜 좋았습니다. 네, 여덟 선수 모두가 이 스피드 팀전에는 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주행 능력에서 저는 뭐 아무도 토를 낼 사람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운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는 참 재밌어지는데요. 뭐 첫 번째 11라운드죠. 지금 세 번째 턴의 첫 번째 라운드는 역시나 이제 카트 팀이 끊어냈습니다. 자, 8대 3으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12라운드 들어갑니다. 4대 4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스 신나는 하프 파이프에서 진행되네요.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되려고 합니다. 패시 이제 좀 탑승을 하면 들어가요. 네, 아주 예쁘게 타지 않습니까? 자, 아이템 순간 전부터 시작부터 아이템이 중요하고요. 네, 자, 하프파이프 뭐야? 야, 이게 하프파이프. 이제 파이프를 반으로 쪼개서 하프파이프거든요. 그렇죠. 원통형이 이제 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요. 아직 이게 봅슬레이 느껴지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트랙입니다. 뭐, 스노보드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이제 많이 네. 부상도 당하는데 대회도 있고요. 네, 자, 김준 선수 선두 그 뒤를 안한샘 선수가 따라가고 있어요. 안한샘 선수. 아이고! 녹차, 예. 독폭탄. 네, 역시 녹차. 예.
상대방에게 침묵을 걸어버리는 네. 아이템 전에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잔인한 스킬이에요. 그렇죠. 자, 안하는 선수 뒤를 또 김지영이라는 든든한 보좌관이 지금 천사로 잘 피했어요. 안하는 예. 선수가 자 화났어요. 우러수 선수가 먼저 떴다고 다시 떴다고 지금 이제 화나는 그 절규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김정 선수가 선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 선수 선수고 안한샘 선수가 이 3위이기 때문에 2위 불어준 선수를 공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네. 불어준이 김지영을 제치기 위해서는 김정 선수를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안한샘 선수가 불어준을 공격을 해주면서 지금 그렇죠. 지금처럼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자 2위 안한샘 역시 김지영 이 안한샘 선수가 이 아니 이 커플이요. 아니 커플이 갑자기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은 네. 이건 라이더 팀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둘 다 이제 컨디션 좋은 잘하는 선수가 1,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무난하게 일단 그 게다가 지금 최정민 선수까지 네. 합세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3위 최정민 선수까지 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좋고 정영석 선수가 지금 약간 긴막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약간 막으면서 상대방을 뒤쪽으로 유지하게 됐고 김지영 들어갑니다. 김지영 들어갑니다. 아이스 신는 하프파이프에서 김지영 1위. 야 김지영 선수뿐 아니라 최정민 선수, 안한샘 선수도 정말 호흡 끝내줬습니다. 네, 지금 더블 스코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8-3과 8-4는 엄청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팀플레이가 잘 맞아서 승리를 따냈거든요. 두 한 네. 선수가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승리를 따낸 모습이 아니고, 아이템끼리의 서로 공격과 견제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의미 깊은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처음에 그 팀 결정, 그 스피드 팀, 개인전을 했을 때는요. 네. 그리고 이제 팀이 가려졌을 때는 조금 걱정도 했어요. 아니 이쪽은 이제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카트 팀 아니겠어요? 네. 그런 만큼 이거 좀 너무 기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를 보면은 약간의 차이로 지금 승리, 패배 이런 것이 가려진다는 걸 봤을 때 아이템 팀전은 스피드 팀전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느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네. 이번에서는 별로 깜짝이야. 네. 예, 하실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군요. 아니 지금 진짜 예. 인재 팀워크 점점 맞아가고 있구나. 이제 디펜도 하고 이렇게 네. 치고 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선수도 이제 보여지고요. 네. 팀워크 이제 점점 맞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면서 진짜 예. 말씀해 주시지. 그러니까 그 내면의 목소리를 예. 밖으로 표출시키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4 1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13라운드는 다시 2-2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자 13라운드입니다.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 모든 2-2는 같은 멤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준, 문호준 그리고 안한샘, 김지영이 달리고 있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이 이벤트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안한샘 요 선수 요 선수의 발음이 예. 너무나 힘들군요. 네. 선수가 아니고 감독님을 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 선수로 나왔으면은 계속 이 힘든 발음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안 감독님이라고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어렵네요. 안 감독님이라 하니까 네. 정말 또 슬램덩크 말아도 생각나고요. 그렇죠. 안 감독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죠 그렇죠. 자 김준, 문호준이 1, 2위 그리고 김지영, 안한샘 선수가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2에서 앞서 김정 안한샘 선수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네, 라인에서 밀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서로 이제 방관하면서 좋은 것도 많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안한샘 선수가 1등을 챙겼어요. 2위로. 네, 그렇습니다. 김정 선수는 보이지 않고요. 네. 자, 문호준 선수, 안한샘 선수의 2, 3위 싸움 아주 치열했고, 그러나 주고받는 아이템, 그 가운데 김정 선수가 자세히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주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는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김준. 네. 위험해요. 자, 돌면 1, 2위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김정 선수 자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한번 끌어당길 수 있죠? 예, 지금, 예. 끌었어요. 끌었습니다. 쭉. 한 발 내놓고, 역전. 잘했고요. 자 김준 선수 끌어당겨도 끌어당겨도 나는 저쪽 안드로에 있어 라고 예. 말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김지영 부스터 쓰면서 부스터 쓰면서 지름길로 김지영 좋아요. 자 김지영 선수 할 수 있어요. 예 부스터 쓰면서 지름길로 갔거든요. 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 김준 선수 지금 완전히 당했어요. 안심하고 있는데 지름길로 갔거든요. 김준 우주선 하지마요. 김우주선 방어 아이템 없나요? 글쎄요. 김지영 선수 있어요. 쉴드 있어요. 네. 자 김지영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김지영 예. 야 이거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 해서
김정은 선수 1위를 가지면서 8-5로 따라잡았습니다. 멋있는데요? 모든 선수는 지름길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김정은 선수는 지름길을 타면서 정말 멋있는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선수들이 모든 트랙을 특히나 스피드 팀전을 즐겨했던 스피드 개인전을 즐겨했던 선수들이 아이트 팀전의 트랙을 모두 다 섭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연습량이 완전히 따라가고 있지도 않고 지금 19개의 중복되지 않는 트랙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모르는 트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정은 선수는 아이템전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지금도. 네. 아이템을 이용해서 역전을 한 것이 아니고 스피드로 말 그대로 부스터 아이템 이용하고 동시에 지름길로 가면서 일발 역전을 이뤄냈거든요. 네. 그래서 쉴드 아이템 가지고 있는 쉴드 아이템 착실히 사용하면서 역전을 하는 김정은 선수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여성 라이더라서 그런지 김보라 해설도 그러시죠. 왠지 그 여성 라이더가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왠지 제가 업이 돼요. 자, 김정은 선수 파이팅입니다. 자 8-5로 그러나 아직까지 카트 팀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호준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카트 팀의 선수들은 패배라는 것과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또다시 앞으로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14라운드의 트랙 황금 문명 흔들리는 위협 시작되겠습니다. 3-3입니다. 예, 선수들끼리 8-5 어느새 5-0에서 8-5로 따라왔다는 거는 네. 꽤 많이 따라온 거고 분위기가 확실히 업됐다라는 확실한 증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조금 전 경기에서도요. 네. 분명히 시작부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판에 뒤집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준 선수 폭탄, 물파리까지 막 맞는 상태에 네, 자 김준 선수 버레로 있고요. 예, 자 김준 선수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실드 하나 먹으면서 앞쪽으로 전진 좋아요. 네, 자 그 뒤로 김정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호준 선수 물파리 날아가는데요. 한 선수 맞은 상태. 자 뽕뽕 맞고 있죠, 물파리. 네. 자 선수들 중위권 안한샘 선수가 2위까지 차지해줘야 되는데요. 예. 하지만 안한샘 선수 혼자 문호준 선수에게 공격 도당하면서 김준 선수의 방어까지 동시에 당하는 샌드위치에 끼어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안한샘 선수 지금 약간 외로워요. 조금 외롭거든요. 자 지금 6위 김경 선수가 있습니다만 안한샘 완전 벽에 완전 돌아가셨는데요. 안한샘 선수 이게 왜 진짜 예,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가 보석을 찾아가는데 자동으로 막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마에 거대한 혹이 나와버릴 것 같습니다. 네, 트랙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네, 우리 첸첸 이마에 어떻습니까? 예. 자, 김정은 선수 그러나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로켓포 맞으면서 김정은 선수 뒤집히고 네. 김준 선수 악마 하지만 잘 선두권 지금 직진 트랙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습니다. 대망 정도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김준 선수 1위를 김지영, 최정민 공격해야죠. 아, 실드로 잘 버텨냈어요. 방금 로켓이 날아오고 있는 상태에서 김준 선수가 실드로 잘 버티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자, 김준 선수는 보이지 않아요. 오른쪽에 지금 미니맵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또 맞았어요. 자, 2위부터 보여요. 자, 1위 어디 갔나요? 김준 선수. 김준 선수 복탄 두 번. 자, 선수 터졌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김준 선수 어느새 튀어나왔죠? 자, 김준 선수 지금 또 폭탄 위험한데요? 김준! 마지막! 아니, 마지막에! 안한샘 자석이었어요? 얘는 이번에도 자석이었어요? 야, 이거 안한샘 선수의 포효!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안한샘 선수의 포효! 야, 지금요. 에이엔게이밍 선수들의 지금 응원을 왔거든요. 우리 감독님 잘한다. 우리 감독님 파이팅! 하고 있는데요. 안한샘 감독이 벌떡 일어나자 선수들도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방금 정말 대단한 게 저희도 보면서도 못 따라오겠군요 했는데 예, 갑자기 제가 순간적으로 확인을 못했었는데 자석이었나요? 예, 자석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자석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면서 역전 네. 정말 0.1점 코아나 경마로 치면 코아나 차이 그렇죠, 코아나 그렇죠. 차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전문 영어 나와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아나 차이. 자석으로 끌어당긴 그 코가. 네. 결국은, 역전을 만들어냈어. 이거 뭐 엄청난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중계 상당히 오랜만에 했습니다만은. 예. 내가 보면서도 지금 이걸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경기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예.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어요. 네. 김준 선수가 분명히 문호준 선수도 그렇고 이겼다 해서 문호준 선수 와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역전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로 절대 영역으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제로의 영역이에요 지금. 광속으로 예. 예, 우리는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화면을 보고 1, 2, 3이 이거 정해지고 예. 나서야 우리도 확인을 했죠. 야 안한샘 선수 다시 보입니다. 네, 나중에는 아이템 팀전이 되면은 선수로 출전하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6이죠. 14라운드까지 예. 마무리가 되었고 8-6으로 아직까지는 카트팀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라이더팀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었습니다. 자, 세 번째 턴의 마지막 라운드 자 15라운드 문일시티 도시의 두 얼굴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급 흥분했습니다. 네, 그만큼 예, 명승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명승부였거든요. 예. 리플레이로도 봐도 그리고 이게 클립으로 동영상으로 남지 않습니까? 네네. 선수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네. 그런 장면들 네, 주옥 같은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아, 김지영 선수 지금 부스터를 쓰면서 드리프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템을 먹지 못하고 지나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실드로 잘 제치면서 앞쪽으로 다시 김지영 선수의 이 순간적인 센스가 너무 빠른데요. 실드를 쓰는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네. 정말 빨라요. 그렇죠. 역시나 뭐 김지영 선수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더 퀸으로 나왔을 때 김지영 선수 스피드 팀전 내는 좀 적응이 안 됐었다는 우주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안개전에 치고 나갔어요. 그 뒤를 김지영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 팀전이 네. 모르니까 스피드 팀전이랑 틀리니까 순위 변동이 너무 잦으니까 몰라요.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우리 김보라에서 지금 입이 살짝 벌어지면서 네.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가끔씩은 뭔가 아 기쁘다 재밌다라는 것을 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자, 네. 김지영 하지만 실드 쓰면서 오히려 상대방 안 김지영 선수가 맞은 상태. 진짜 센스 있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치요. 지금 또 센. 예, 실드로 또 상대방의 로켓을 차지를 하면서 막아내면서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안기준 선수가 선두를 유지했어요. 네, 안기준 선수 물파리. 그러나 걸렸고요. 자, 그 네. 사이 김지영 선수 아 대마왕 머리 어지러워요. 반대. 예, 거기다가 또 로켓까지 맞았고요. 네. 거기다 안기준 선수가 따라오고 있는 모습. 로켓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내주지 않았어요. 김지영 선수. 진짜. 안기준, 김주, 문호준 이 준준준이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준준준의 공격을 김정 선수가 막아내야 네. 되거든요. 이상한 준, 착한 준, 나쁜 준 세 선수의 세 준이 지금 따라오는 상태에서 김지영 선수가 공격 야, 계속 떠나는데 말이죠. 야 정말 퀸이네요. 김지영 선수.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8대 7 됐고요. 8대 7 됐죠? 네, 지금 8대 7인데요. 네. 아, 김지영 선수 진짜 뒤에 디펜이 천사한 게 마지막 3명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레드팀에서 마지막까지 천사를 2개를 동시에 써주면서 마지막에 네. 디펜을 너무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야, 최정원 회사의 표현대로 하면 착한 준, 이상한 준, 나쁜 준이 네.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영 선수 역시나 천사였어요. 네, 네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너무 재밌네요. 15라운드가 마무리됐는데 현재 스코어 8대 7입니다. 경기 시작할 때 팀이 갈렸을 때의 그런 우려 걱정 아니 야 진짜 그것을 떠나서 아이템 팀전 너무 재밌다. 사실 지금도 중계하지 않고 가서 나도 직접 달려보고 싶은 거리라는 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디펜스 아이템 두 개가 완전히 몰아가면서 사용되니까 김지영 선수가 네. 스피드를 빨리 내지 분명히 못했었거든요. 위험한 네. 상태였는데 무난히 들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아이템 팀전의 묘미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선두도 잘해야 되지만 중위권이 확실히 잘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네. 나타났어요. 야, 이 모든 선수들의 호흡. 정말 뭐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15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턴, 네 번째 턴 잠시 후에 16라운드로 뵙도록 하죠.